먼저 꽃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잘 색깔만 응용하시면 계절감하고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쓰실 수 있는데, 이 디자인을 그 계절감을 나타내는 거는 밑에 베이스 컬러예요. 밑에 베이스 컬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 위에 꽃잎이 조금 청초하게 조금 겨울에 쓰기 좋아지느냐 아니면 여름에 쓰기 좋아지느냐, 그리고 가을이 된다라고 하면은 밑에 베이스 톤을 브라운 톤으로 가느냐, 봄에 하면 파스텔 계열, 이런 식으로 베이스 컬러에 따라서 꽃잎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상에 올려왔던 거는 화이트 베이스였거든요. 자, 그럼 그냥 똑같이 화이트 베이스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컬러였냐면, 원래는 저희가 특수젤로 나와 있는데 잼스톤 젤 기억하시죠? 예전에 왜 그 도트봉으로 위에 떼글떼글떼글 굴려가지고 로즈마블 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웨이브를 만들어가지고 패턴을 만들었던 좀 특수젤로 알고 계실 텐데, 얘를 그냥 베이스 컬러로 썼어요. 왜냐면 세로로 하면은 그냥 스트라이프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나이테 같은 느낌을 내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세팅 컬러라고 해서 겨울에 굉장히 좀 은빛 스노우 같은 느낌을 좀 표현을 잘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썼던 애였죠. 도트봉을 사용을 해서 그냥 브러쉬 사용하셔도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펄감이 있는 이런 쉼마 펄의 컬러들은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놓으면 좀 있으면 레벨링이 돼서 이게 다 펴져요. 그쵸? 선생님 해보셔서 아시죠? 이거 저희가 보여드린 지 꽤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오늘 방송 저희 아이스 라이프 방송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너무 조용하세요. 네, 되게 조용하셔서 영사님들 다 어디 가셨나 봐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난 이거 처음 봐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신규 색도... 선생님은 거짓말이시고 색이 너무 예쁘다. 한두 분 오신 게 아니신데 에이.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조금 제가 그걸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워낙 우리 방송 매니아층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은 알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약간 멘붕이 오실까봐, 아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이 잼스톤이라고 하는 젤은 그냥 바르면 노멀 컬러처럼 보여져요. 근데 얘가 원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이에요. 저희가 컬러 시리즈가 한 세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잼스톤에는 약간 이렇게 브라이팅한 애들이 많습니다. 화이트가 1323번인데 지금 요거를 전체 발란 거예요. 근데 약간 뽀글이 같지 않아요? 그 옷에 보면 이런 뽀글뽀글한 그 뽀글 스웨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저희가 요걸 한 2년 전쯤에 로즈마블이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도 디자인이 나오죠? 요것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컬러 먼저. 네. 아, 이게 컬러가 밑에 있는 발레리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조금 톤 업이 되어 있는 컬러들이 많고요. 실크 스카프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 컬러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시 베이스 컬러가 좀 많이 있고요. 밑에 발레리나 그 디자인 같은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 화이트 베이스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컬러의 톤이 조금 달라요. 색감도 조금씩 틀리고요. 근데 이제 요거에 투명하게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오로라빛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잼스톤의 오로라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얘는 좀 각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애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게 이제 뽀글뽀글하게 도트봉이나 그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모형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그 왜 갑자기 나 이거 패턴 이름 생각이 안 헤링본. 헤링본 여기 있어요. 헤링본 같은 느낌의 디자인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브러쉬로 이 모양처럼 나게 좀 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컬러 젤들은 이렇게 긁어 놓으면 셀프 레벨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퍼져 버려서 이 결이 남질 않거든요.
근데 젬스톤 같은 경우는 특수젤로 저희가 따로 만든 거기 때문에 브러쉬 모양대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퍼지지 않고 뭉쳐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헤링본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요런 느낌도 만드실 수 있어요. 요렇게 모노 패턴의 디자인, 그 웨이브 같은 것도 좀 만드실 수 있거든요. 조금만 각도 세워서 보여주시겠어요? 요렇게 눕히지 말고. 예. 왜냐면 인스타에서 조금 너무 눕혀져서 안 보여가지고. 네네, 됐습니다. 지금 보면 구불구불 웨이브 느낌도 살짝 보이실 거고, 헤링본도 있을 거고, 패턴의 그 사각 패턴도 보이실 거고, 타일 패턴도 보이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편한 게 뭐냐면 그냥 전체 풀 컬러링이나 이렇게 프렌치 라인만 하시고 그냥 발라놓은 컬러를 큐어링 안 한 상태에서 브러쉬로나 도트봉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게 편하고 빠르게 디자인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게. 아, 이것도 원콧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이셀은 좀 발색이 많이 진한 편이다 보니까 원콧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투콧 아니고요, 원콧입니다. 그래서 별빛 네일도 대부분 저희가 원콧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투콧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도톰하게 얹어서 한 1.5배 두께로 한 번에 올려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젬스톤도 저희가 전부 다 그냥 원콧으로 디자인을 해, 컬러링을 했고요. 요 컬러가 조금만, 이게 전체 풀 컬러링은 그냥 쓸어내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그냥 풀 컬러링만 하면 리본 만들 때 실크 리본 있잖아요. 약간 그런 컬러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트 탑을 발라놓으면 아까처럼 좀 약간 트레싱지 같은 느낌의 이런 마블 리퀴드라던가 수채화 물감 디자인을 할 때 베이스 컬러로 쓰기 좀 되게 좋은 밑배경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결이 져 있는 캔버스와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했을 때의 베이스 컬러를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지금 요 컬러. 네, 요 컬러를 그냥 모양을 만들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쓸어내렸어요. 지금 컬러링한 걸로 다시 돌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하고 다시 큐어링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꼬불꼬불하게 만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쓸어 발랐죠? 다시 한번 쓸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전체 풀 컬러링 하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서 바르시면 이 결 지는 모양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약간 결이 다른데, 그냥 밑으로 쓸어 내리시면 약간 캔버스와 같은 느낌의 스트라이프 라인을 좀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이러고 그냥 큐어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큐어링하고 약간 꽃잎이 볼륨감 있게끔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위에다가 매트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광탑이 아니라. 자, 큐어링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쪽에서는 안녕하세요, 처보라 처음 접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자, 초보이신 분들이 저희 아이셀 라이브 방송을 보실 때 처음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기보다는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은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아트적으로 테크닉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테크닉이 아니라 젤이 원래를 좀 많이 사용하는 아트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세 번 정도만 저희 방송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젤이 원리라는 걸 좀 파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트를 순서를 외워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원리를 파악해서 응용을 하는 그 아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순서대로 아트를 진행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려고 하면은 실은 아트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아트는 많이 접해보시고 이것저것 시도해보셔서 응용할수록 더 예쁜 아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3번? 4번 정도 연달아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쭉 한번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음 방송을 보시면 아 저렇게 했었지 라는 게 쌓이면서 나중에는 정말 아트가 많이 늘어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매트탑을 발랐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셀의 모든 제품들은 30초 LED 큐어링을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1분을 큐어링 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페이퍼 매트탑 젤입니다.
30초만 큐어링을 해도 매트가 되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1분을 큐어드리는 이유는 30초 큐어링 했을 때보다 1분 큐어링이 손으로 만졌을 때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요. 즉 그래서 1분 큐어링을 하면 30초 큐어링 했을 때 1분 큐어링 했을 때 매트의 느낌은 똑같아요. 근데 고객님이 손에 시술을 해드리고 돌아가셨을 때 때가 잘 타느냐 때가 잘 타지 않느냐 이 차이가 1분 큐어링을 했을 때는 때가 좀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트 탑젤 같은 경우는 1분 큐어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까 꼬부리는 매트 탑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구름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젬스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실크 벽지 같은 느낌도 나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는 여기에다 바로 실크 이렇게 꼬부려 놓은 데다가 꽃을 하면 아무래도 꽃이 좀 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무난하게 컬러링 한 거 위에다가 바로 컬러링을 할게요. 그냥 스트라이프 결이 있는 느낌으로 그냥 바로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했던 컬러들은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알고 저희 항상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은 돼요. 컬러 번호를 조금 앞쪽에서 보여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저희가 아이셀에서 유리젤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제일 처음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셀이 좀 오래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리젤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없었어요. 또 자꾸 옛날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라떼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10몇년 전에는 유리젤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저희가 아이셀이 예전엔 통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글라스젤이라고 해가지고 투명한데 바르면 결이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셀로판 테이프처럼 색깔만 남고 색깔을 포개서 다른 빨간색 노란색이 만나면 오렌지 컬러가 나오듯이 이렇게 컬러를 레이어딩 해가지고 투명한 느낌을 살리는 컬러 젤들을 제일 처음에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통젤의 유리 젤들 중에서 이제 인기 있는 컬러들을 뽑아가지고 병젤로 국내에 다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국내에 현재 저희가 있는 글라스 젤 시리즈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들은 최근에 보여놨던 틴트 컬러 시리즈랑 베코 컬러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브러쉬는 506D라고 해서 앞을 보시면 이렇게 안귤화라고 해서 사선 브러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언제 사용을 많이 했냐면 프렌치 컬러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건 로딩 아트를 할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리젤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분들이 유리젤하고 시럽젤과 헷갈려 하시는데요. 시럽젤은 화이트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리젤은 그냥 투명해요. 그래서 지금 한쪽 뾰족한 데에다가 브러쉬 살짝 묻히고 약간 팔레트에 티핑을 했죠. 그러니까 한쪽에만 좀 진하게 컬러링을 남기고 밑에 쪽에는 브러쉬 반대쪽에는 지금 젤이 그냥 안 묻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우선 중심을 하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중심을 하고 갈게요. 네. 자, 아트 하실 때 꽃을 많이 그려셨던 분들은 이제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내가 좀 중심 디자인 하는 게 어려워라고 하신 분들은 어차피 꽃 중심에 꽃심을 디자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차피 얘네는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젤로 꽃 디자인을 할 때 가장 편한 게 좋은 디자인이 뭐냐면 매트한 컬러로 하면은 다시 위에 또 그려야 되지만 얘는 투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꽃의 중심을 먼저 그려놓고 그 사이에 포개서 꽃잎을 하시면 두 가지 컬러가 믹스가 되면서 더 예쁜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꽃의 중심 노란색을 둔 상태에서 아직 큐어를 안 했어요. 자 이 상태로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방향을 잘 보세요. 앞에 뾰족한 부분이 꽃잎의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 꽃의 디자인의 포인트는 왼쪽은 진하게 오른쪽은 그냥 투명하게 남겨두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운데 쪽에 보라색하고 노란색이 만나면서 어떻게 되죠? 약간 색깔이 변했죠? 이게 유리젤이 포인트인 거거든요.
자, 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저희는 그냥 새꽃잎만 할 거예요. 근데 고객님 손에 하실 때 새꽃잎 하셔도 되고, 실은 손톱이 되게 작으신 분들은 두 꽃잎 정도만 가도 돼요. 근데 나는 좀 정말 크게 하고 싶어, 욕심내신 분들 다섯 꽃잎까지 가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요새 트렌드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는 디자인이 요새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옛날엔 저희도 다섯 꽃잎을 다 그렸었어요. 근데 요새의 아트 트렌드는 심플하고 간결하게 하는 아트들이 트렌드다 보니까 다섯 꽃잎을 다 그리지 않습니다. 세 꽃잎 정도만 그려요.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접혀있는 듯한 꽃잎, 그래서 세 꽃잎이 옆에 밑에 있는 쪽은 안 보이고요. 자, 이 아트 포인트, 삼각형 구도로 디자인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섯 꽃잎을 다 그렸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트렌드가 아니라 세 꽃잎만 먼저 진행을 하는데, 자, 각도가 다섯 개 꽃잎을 그릴 때 구조로 가시면 요새는 오히려 디자인이 더 촌스러워집니다. 그게 아니라 약간 양쪽 날개가 양쪽을 벌리게끔 하시고 가운데 센터에만 살짝 하시고요. 작게 자, 하고 싶었는데 좀 크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좀 화면에서 조금 줌아웃이 안 돼 있어서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줌인해 드릴게요. 네. 자, 잘 보시면 브러쉬에 컬러를 진하게 찍어가지고 컬러링을 했던 방향이 조금 얼룩이 남는 것처럼 진하게 컬러링이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가 엉덩이 쪽, 짧은 쪽에 있었는데 좀 투명하게 남아있죠. 즉,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내가 굳이 수채화 아트 물감처럼 디자인을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얼룩이 남으면서 그냥 디자인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확 그려버렸나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뭘요? 아, 잠시만요. 저희가 잠깐 댓글을 못 봤어요. 잠시만요. 아, 눈꽃 네일 하셨냐고요? 아, 눈꽃 네일이요? 눈꽃 네일 조금 이따가 해요. 지금 저희가 요거 아트를 저번주 화요일에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려서 오늘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직 큐어 안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큐어를 하고 올게요. 네, 가운데 쪽에 찍었던 컬러 번호 좀 다시 한번 위에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컬러를 모르실 수 있으니 컬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노란색 약간 브라운 느낌이 드는 컬러는 1507번 컬러였어요. 저희 아이셀 중에서 백호 컬러라고 하는 약간 머스타드 겨자 같은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가 꽃 그릴 때 조금 따뜻한 느낌의 꽃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겨자색 같은 느낌. 봄꽃을 그리실 거면 완전히 더 밝은 노란색 꽃을, 노란색 꽃심을 사용을 하고요. 조금 따뜻하거나 그러니까 조금 추워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좀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을 할 때는 507번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또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주 큐어 전이고요. 살짝 중간에 1510번 살짝만 넣을게요. 자연적으로 그라데이션 될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1510번 같은 경우는 거의 딥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초코에 가까운 컬러. 거기에 그냥 점 하나만 살짝 찍었어요. 그러면 유리 젤이다 보니까 색깔이 얼룩감이 남는 게 아니라 겨자색하고 그 위에 브라운 컬러가 섞이면서 비치는 컬러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좀 다른 톤의 컬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브러쉬로 사용하는 테크닉은 되게 심플하나 컬러가 서로 겹쳐지고 만나고 어디는 좀 많이 브러쉬가 눌려지면서 투명하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컬러의 투명도를 사용을 해서 만든 아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저희가 컬러 위에 병은 순서대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가장 1431번이 퍼플 컬러, 아 바뀌었어요. 저 1283번이 퍼플 컬러, 1431번이 네이비 컬러, 1507번 머스타드 겨자 컬러, 1510번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조금만 팀장님 위로 들어서 줌인 땡기지 말아주시고 조금만 위로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조금만 더 가운데로 와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왜냐하면 줌인을 땡기니까 화면이 깨져 보여서 그렇거든요. 살짝만 보여드리고 요 정도까지만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빛에 의해서 조금 살짝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보이실까요? 얼룩이 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맑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거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브러쉬로 어디는 많이 눌려 있고 어디는 좀 컬러가 많이 찍혀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라데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큐어링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 그냥 끝내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음영을 잡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지금 네이비 컬러를 살짝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 네이비를 살짝 두 개를 같이 찍었어요. 자, 이 기법은 저희가 정말 옛날에 보테니컬 아트라고 해서 그 수채화 물감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썼던 테크닉인데 꽃을 되게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할 때는 색깔을 하나 사용하시는 것보다 수채화 아트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셨던 분들이 좀 더 이런 내용을 많이 디테일하게 아실 건데요. 색깔을 하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컬러를 브러쉬에 같이 찍어서 같이 밀어버려요. 그래서 팁 위에서 색깔이 그냥 같이 섞여버리게끔. 그러면 이렇게 밀어내면 자연스럽게 음영이 잡힙니다. 마블리퀴드로 한 줄 아셨다고요? 그냥 다 100% 유리젤이었습니다. 오늘 한 거는. 물론 마블리퀴드로 하실 수가 있긴 한데요. 마블리퀴드로 하시면 이 디자인은 조금 디테일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수채화... 잠시만요. 갑자기? 유튜브가 갑자기 튕겼네요. 갑자기요? 네, 제가 다시 잡았어요. 유튜브 쪽 혹시 괜찮으신가요? 살짝 뭐가 구글에서 뭐가 왔냐 튕겼다 다시 들어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네,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왼쪽 라인만 이쪽 테두리 라인의 한쪽 사이드 부분만 좀 더 진하게 음영을 주기 위해서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컵 저기 다음에 퍼플 컬러를 브러쉬다가 조금만 찍어가지고 그냥 밀어서 조금 더 음영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직 큐어링 안 해요. 아직 큐어링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일 먼저 꽃이 중심에 노란색이 깔려 있었잖아요. 거기에 꽃이 중심을 조금 더 노란색이 중심에 먼저 깔려 있었고 겨자색이 그 가운데다가 초콜릿 컬러를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점이듯이 눌러가지고 비치듯이 하시면 노란색과 브라운 컬러가 믹스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음영 컬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큐어링. 자,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LED 램프에서 30초 큐어링을 하고 나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실물로 보면 진짜 맑고 이파리도 되게 얇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화면을 엄청 키워서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팀장님한테 아트 한 번만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팀장님 이거 화이트 혹시 엠보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실은 엠보라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되게 볼륨감 있게 올라가 있어서 볼륨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볼륨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네. 거여서 내가 엠보 알싱젤로 라인을 했나? 근데 그거랑은 좀 느낌이 틀린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착시효과를 낸 것 뿐이에요. 네, 그냥 먼저 가볼게요. 일반 화이트 라인을 썼습니다. 자, 저희 아이셀 중에서 642번이 되게 매트한 포스터 물감 같은 화이트 통젤이 있습니다. 완전히 포스터 물감 같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먼저 아웃라인을 그릴 거예요. 항상 저희가 라인을 그릴 때 사용하는 브러쉬는 504S 브러쉬. 어제 비트 했지? 그저께 할 때 아이싱 할 때도 이 브러쉬 썼었잖아요. 롱라이너 약간 바늘처럼 생기네. 오늘 너무 조용하세요. 오늘요? 혹시 인스타나 유튜브에 계신 분들 잘 보고 계시나요? 오늘 댓글이 엄청 조용해서 계시나요? 뚝뚝. 오늘은 집중 중이신가 봐요. 아 잠깐만요. 저도 궁금해서 조용히 탐색 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뭐 뭘로 물어보셨나? 뭘로 했냐고. 뭘로 했냐고요? 유리젤 사용 중입니다. 아 네. 잘 보고 계시대요. 네. 아니 평상시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네. 너무 조용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유 감사해요. 아 집중. 아 예. 생존 신고 해주신. 아 오늘 좀 약간 내용이 네. 그 아무래도 좀 그리는 아트다 보니까 너무 집중하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 좀 멀어가지고 초집중 중이시대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 그렇구나. 제가 이게 조명이 좀 줄여질까 봐요. 이샤. 아 나와라 가젯. 좀 나아졌나 한번 볼까요?
이게 네. 위에 조명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이게 유리알 같은 느낌을 내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아닌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해요. 자, 아 팀장님 그럼 죄송해요. 네. 팀만 살짝 네. 세워주세요. 아마 정 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보일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릴 때만. 네, 네, 그릴 때는 이렇게 안 되죠. 네.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네. 아, 이제 좀 잘 보여요. 아, 다행이네요. 제가 화면을 앞에 걸 보고 해야 돼서. 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조명을 그치? 어둡게 하면 저희는 네. 더 다, 잘 밝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조명이 살짝 어둡게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네. 아,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켤까요? 아, 해볼게요.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위에 살짝 그 꽃잎이 스티커 한 것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바닥은 베이스는 매트탑을 하고 위에는 탑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탑재를 할 때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얀색 테두리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이트 라인이 약간 가두리 양식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간만에 얘기가 나왔는데 가두리 양식장은 뭔가요? 클리어젤을 볼륨감 있게 올릴 때 넘쳐 나오지 않게끔 뚝방을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뚝방. 가이드 라인을 만든 오늘,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 모르시는 단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제트에. 아, 네.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가제트는 좀 옛날 사람이긴 하나. 네. 자, 집중하고 빨리 아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보시면 라인을 그리실 때 너무 얇게 그리지 마시고 조금 볼륨감 있게 아이싱젤 정도까지의 볼륨감은 아니나 조금 두께감이 있게 올려주셔서 아니요 그냥 그리셔도 그냥 일반 완전히 머리카락처럼 그리는 정도의 두께는 아니에요. 살짝은 근데 살짝 약간 볼륨감 있을 정도 아주 심한 볼륨감은 아니고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리고 지금 그리실 때 좀 두꺼운 라인이 있고 얇은 라인이 있고 끊어진 라인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꽃잎이 유리젤 있는 부분까지 굳이 다 안 가도 돼요. 그리실 때. 자, 아 오늘 되게 이게 화이트가 빛이 너무 많이 반사가 돼서 그런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볼 때도 화면에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자, 보시면 아웃라인을 그리실 때 너무 똑바로 그리지 마시고요. 약간 손을 좀 떨어주세요. 수전증이 있다 생각하시고 약간 곡선을 더 만들어내면서 아웃라인을 그리시면 더 자연스러운 약간 러프한 느낌의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조금 뾰족하게, 어디는 조금 동그랗게. 우리 선생님이 하 슬프네요. 모른 척 해야지. 여기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캐릭터 아시는 분들 많을걸요? 다 내 나이 또래이신가?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꽃잎을 그릴 때 자, 방향을 살짝만 그리고 나서 살짝 팀장님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리는 방향. 어떤 방향이요? 그러니까 각도를 살짝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좀 더 그리는 게 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구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위쪽에 있는 애는 많은 분들이 그리실 때 뾰족 라인을 그릴 때 꼭 다이아몬드처럼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제일 가운데 있는 애와 왼쪽과 오른쪽 양날개에 있는 애들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되고 어떤 애는 좀 더 많이 뾰족하게 가운데 있는 애는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그래서 똑같이 그리시는 것보다 요새의 트렌드는 조금 러프하게 하는 디자인이 훨씬 더 트렌드하거든요. 그리고 더 생화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약간 어느 쪽 왼쪽에 있는 애가 조금 뾰족했다 그럼 반대쪽에 있는 애는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센터에 있는 지금 잘 보시면 약간 한번 이렇게 웨이브로 꺾었죠. 그러니까 정형적인 디자인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러프하게끔 찌그러진다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한 번에 가야 되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글리머 라인 어제. 글리머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쳤다고 난리가 났죠.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이셀에서 글리터 라인 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빽빽하게 글리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드러워요. 기존에 저희 아이셀에 있었던 글리터 라인들은 정말 빽빽하게 많이 들어서 라인 그립 정말 좋았는데 조금 되직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끊어서 그렸어야 됐어요. 정말 촘촘하게 잘 그려지고 정말 예쁘고 반짝이는데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 번 끊어서 라인을 그렸다면 이번에 나온 요 글리머 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냥 쭉 그리는 것처럼 작업을 하셔도 한 번도 라인 끊기지 않고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반짝입니다. 그래서 아마 글리머 라인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와 이번 라인은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좀 만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색깔만 봐서는 뭐 요새 뭐 반짝이는 글리터 라인들 되게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얘는 라인을 그려봐야 얘가 미쳤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반짝여서 다른 글리터를 안 쓰셔도 돼요. 굳이 글리터 사셔가지고 이렇게 믹싱해서 라인 그리시는 분들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클린젤을 믹싱해서 쓰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많이 안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라인을 이렇게 한 번에 그렸을 때 이렇게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투명한데 뽕뽕뽕뽕 그려지면 골다공증 그러니까 네, 얘기가 부드럽게 하려면 골다공증 나는 것처럼 펄 중간 중간 그러니까 펄 중간 중간 사이에 네. 클리어가 더 많아. 근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구멍이 뽕뽕뽕 나서 골다공증 난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글리터를 많이 넣잖아. 그럼 너무 뻑뻑해요. 그래서 거의 엠보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 큐어링이 잘 안 돼요. 클리어 젤에 글리터를 많이 넣으면 큐어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라이너 아트 하실 때는 웬만하면 그냥 섞지 않고 그냥 그 큐어링하고 발색하고 점도 맞춰서 나온 이게 좀 클리어 젤에 섞는 게 아니거든요. 성분상. 그래서 이렇게 라이너 젤은 클리어 젤이 아닌 다른 점도의 젤로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라이너 젤만큼은 글리터 파우더 쓰지 마세요 라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그러니까 좀 자랑질할게요. 이렇게 팀장님 손톱이 지금 몇 센? 1cm는 넘어 보이는데? 2cm 넘어요. 한 2cm 정도 길이로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팀장님 손톱은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라인 떠가지고 지금 양을 오히려 덜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끊어지는 거 하나도 없이 한 번에 쑥쑥쑥 되게 잘 그려져요. 그쵸 선생님, 경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극찬하실 거예요. 미쳤다라고. 풀 컬러링도 잘 되고요. 프렌치 미쳤어요. 그리고 슬림 라인 프렌치 할 때 진짜 왜 한때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프렌치 라인에만 얇게 은띠 골드띠 이렇게 들어가는 아트들 되게 유행했었죠. 그런 거 작업하실 때도 진짜 끊기는 거 하나도 없이 한 번에 쫙 돼요. 그리고 얘는 골다공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인 그리시는 근데 또 되게 반짝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라이너 젤들 중에서 항상 나올 때마다 아 이번 거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잘 그려져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리즈는 저는 손톱이 지금 제일 너무 칭찬하는 게 뭐냐면 발림성. 뭐 컬러링이 발색은 워낙 좀 잘 나왔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할 텐데 얘는 진짜 발림성이 미쳤습니다. 정말 잘 그려져요. 끊어지는 거 없이 되게 부드럽게 되고 특히 웨이브 있는 디자인이라던가 스마일 라인 할 때 보면 좀 띡한 애들은 나 쫄고 있니? 그리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잘 그려져요. 그 제가 글리머 나올 때마다 흥분한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제가 좀 좋아해요. 얘네들을. 특히 살롱에서 물론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좀 많이 쓰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얘예요. 글리머는 진짜 많이 씁니다. 선생님 손톱 연장 팁 붙이신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원래 본인 손톱입니다. 그것보다 네. 그것보다는 네. 실장님 저 네. 지금 라이너 브러쉬로 뭐 하는 짓이세요? 컬러링이에요. 그 라이... 언제 그 광활한 손톱을 언제 다 채웠네? 근데 문제는 네. 채워지는데 빈틈 보이세요?
없어요. 그리고 레벨링 정말 잘 돼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필로 이렇게 넓은 오늘 거. 카메라가 되게 아 근데 진짜 빛은 반짝인다. 엄청 반짝이죠. 이거는 여름에 이렇게 프렌치 실버로 프렌치 컬러링 하는 것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밑에 좀 손톱 엣지가 안 보이면 네. 슬릭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지저분한 거. 프렌치 라인. 그래서 손톱이에요. 이거 네. 팁이 아니라 원래 본인 그래가지고. 손톱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네. 날씨의 흐름대로 죄송합니다. 더 얇은 라인 그리는 것도 보여주세요라고 네. 하시는데 아, 예. 시간이 될까요? 제가 요거 네. 꽃하고 네, 꽃하고 보여드릴게요. 너무 옆으로 많이 새가지고 네, 약간 지금 저희가 네. 약간 샛길로 새 산으로 가고 있어서 네. 글리머에 제가 약간 네. 꽂혀가지고 좀 약간 산으로 갔는데 너무 가면 되돌아오기 힘드니까 라인 그리는 거 꽃 좀 이따가 마무리, 어차피 지금 아 꽃 그릴 때 얇은 라인을 그려요. 그쵸 아, 맞아 그, 제가 지금 그거 하려고 이거 네, 꺼내놓고 어차피 얇은 라인을 산에 갖다 왔어요. 산에 줄기 그릴 때 얇은 라인을 그리거든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네, 산에 자.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와서 아직 큐어를 안 했어요. 그 달보 선생님이 얘는 도트봉으로 찍어도 동그랗게 도트가 나온다고 얘 미쳤다고 막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속 자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얇은 라인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얘 단풍 풀렸습니다. 네, 글리머 라인 일본은 지금 현재 세트로만 판매가 되는데 얘는 단풍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할 컬러는 3번 요거 쓸게요. 1903번 약간 브라운 컬러의 골드 컬러예요. 네, 중심에 그 술 부분에 글리터한 좀 반짝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살짝 조금만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미는 한 몇 배를 했지? 아, 엄청 크게 보여요? 엄청 크게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화면이 좀 깨질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 네. 아, 괜찮아요. 그냥 이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실물로 보시면 저게 지름이 1mm? 지금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찍은 라인은 1mm예요. 네, 그냥 아까 남은 걸로만 옆에 네. 그냥 좀 반짝반짝 그 흩어진 느낌만 좀 해주시고요. 네. 중간에만 점을 찍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줄기를 좀 가지고 나올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라인을 실물로 볼 때는 되게 얇게 그리고 있고 엄청 쪼매네요 지금. 근데 아마 화면상에서는 되게 크게 보이시고 실물보다 거의 두세 배는 더 아이고 왜 이럴까요? 잠시만요. 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인스타 한번 로컬 네트워크 기계를 연결합니다. 아 뭘까요? 지금 자꾸 인스타그램 쪽하고 혹시 지금 다른 데 쪽에서 로그인하려고 시도하시는 데가 있나? 제가 살짝 멈춰서 놀랐는데 네. 혹시 핸드폰 로그인 뭐가 시도가 있었나요? 제가 우선 예스를 누르긴 했는데 네네. 네. 혹시나 잠깐만 해서...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혹시 인스타그램 쪽에 지금 로그인하려고 하셨던 분인지 한 번만 좀 여쭤봐주세요.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예스를 눌러긴 했는데 혹시 해킹 들어왔을까 봐요. 유튜브 쪽에도 아까 잠깐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한번 물어봐주세요. 자꾸 로그인을 뭘 한... 잠시만요. 아, 다시 나온다고는 하세요. 아, 지금 다시 나와요? 네, 계속 댓글은 올라오고 있으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댓글을 좀 계속 다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네. 이게 지금 살짝 네. 네, 인스타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으신 것 같아요, 글이. 네, 유튜브 쪽에서는 안 그래도 네. 질문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주 선생님, 나라님 선생님 감사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쁘셨구나. 아, 예, 예. 네. 자, 그러면 네, 다행입니다. 다 잘 되고 다행입니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라인을 그릴 때 지금 제가 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 얇은 라인이 실 정도의 두께거든요. 1mm도 안 되는 정도의 두께의 라인이에요. 근데 네. 아마 화면상에서는 꽤나 두껍게 보이실 것 같아요. 어머, 선생님들 지금 축구도 보셔. 아, 진짜 축구도 해요? 아, 몰랐네. 자, 다시 진행할게요. 네. 자, 그러면 라인을 그릴 때 저희가 브러쉬를 눕혀서 세워서 그리지 않고요. 세워서 그리잖아요. 그러면 약 지름이 그러니까 폭이
거의 지금 현재 1mm 정도입니다. 가운데 쪽 센터 쪽은요. 네. 자, 근데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중심에서 잠시만요. 네. 중심에서 조금만 줌아웃 할게요. 아까부터 너무 줌인이어서 깨져 네. 보여요, 화면이. 아, 네. 중심에서 중간에 얇게 갔다가 끝에서 또 두꺼워서 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지금 보시면 약간 홀씨, 민들레 홀씨 같은 거 보면 이게 끝쪽이 조금 동그랗게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줄기 중간 센터 쪽만 좀 얇아졌다가 다시 그 밑에 끊어지는 이 부분은 조금 두께감 있게 그다음에 가운데 쪽이 다시 얇아지거든요. 자, 이거 그리실 때 가운데에서 라인이 합쳐져야 요 정도의 두께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위에서부터 쭉 그려서 밑에를 똥똥하게 그리려고 하시는데 이런 디자인을 할 때는 중앙 가운데에서 꽃에서 연결된 걸 아래로 한번 내리셨으면 중간에 한번 끊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이에요. 엣지 쪽 밑에서 다시 도트를 하나 점을 찍고 가운데로 살짝 끌어주시면 지금 아트 한 번만 살짝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가운데 쪽이 얄쌍하지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두껍다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약간 호리면 같은 느낌? 예, 약간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그 여성 사이즈 얘기할 때 내가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이즈 얘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볼륨감 있다, 허리 잘록, 다시 힙선에서 볼록해지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방향만 잘 바꿔서만 해주시면 더 실사 같은 느낌의 줄기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큐어링 하고 나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지금 베이스를 끝났어요. 매트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다가 줄기를 그렸죠. 그러면 자 이제 탑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저 허리선 호리병이냐고요? 아니요, 그냥 드럼통이에요. 일자통이에요. 저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보고 T라고 하더라고요. 저 T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호리병은 무슨 호리병이에요? 드럼통이에요? 일자? 자, 그러면 지금 베이스 매트탑 그 위에다가 지금 미경화제들이 남는 컬러젤과 글리터젤로 지금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얘네가 훨씬 더 볼록하고 입체감 디테일하게 보이면서 더 맑고 영롱하게 보이는 거. 마지막 탑젤인데 자 이때 탑젤을 어느 걸 쓰느냐 두꺼 우리 많이 쓰는 별탑? 아니 5번? 아니요 뭐야 알면서 왜 그 어색한 변명이십니다. 자 이거를 많은 분들이 파우더용으로 저희가 파우더 라이너라고 했더니 파우더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다 겸용으로 쓰려고 저희가 나왔어요. 라이너 탑젤인데 얘네가 조금 작은 거에 볼륨감 있게 올릴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베이스하고 탑하고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탑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처럼 가운데 물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왜 매트탑 위에다가 한 방울 탑딱 떨어뜨려서 이슬 맺힌 듯한 물방울 묻힌 듯한 디자인들 선생님들 많이 보셨죠?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밑에 꽃잎이 깔려있어서 그렇지 딱 물방울이 맺힌 듯한 느낌의 꽃잎이 유리알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냥 그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밑에가 매트탑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매트탑 위에 뭔가 탑젤이라던가 그림 뭐 수채 하나 이런 게 올라갈 때 광탑보다는 미끄러지는 게 덜해요. 매트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유리판 위에 그린 것보다 고무판 위에 그리는 게 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감 있게 탑을 올리더라도 옆으로 많이 퍼지지 않고 되게 예쁘게 모양이 잡히면서 볼륨감 있게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웃라인 쪽 가운데 센터 쪽에는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조금 볼륨감 있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엣지 쪽 살짝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약간 스티커 붙인 느낌인데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살짝 가운데 심 쪽에 지금 모든 탑 젤의 기본은 중간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위로 올라와서 연결감 있게끔 딱 작업을 해주시면,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꽃잎에 화이트가 아웃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얇게 라인을 그렸긴 했으나 걔네들이 더 이상 탑젤이 옆으로 비켜가지고 벗어나지 않게끔 약간 그 뚝방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덜을 넣어요. 그 옆에 그 아웃라인의 화이트 라인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맞춰졌다. 너무 두껍지는 않아요. 또 그렇지만 약간... 너무 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물에 가둔 듯한 느낌으로 살짝 볼륨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지금 한 방울씩 더 떨어뜨리고 있죠? 네, 처음에는 좀 해서 얇게 펴가지고 거기 테두리 안에 얇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살짝은 아주 과한 볼륨은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볼록한 느낌의 갇힌 꽃잎 같은 느낌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디자인을 할 때 밑에 베이스가 매트탑이 아니라 광탑이었으면 조금 흘렀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매트탑 위에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매트탑은 약간 실리콘 위에 젤을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유리판 위에다가 올리면 쭈르륵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매트탑은 이제 약간 실리콘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탑, 너나이프 탑젤을 유리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시면 훨씬 더 디자인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나라 선생님 지금 인스타에 가셨다가 유튜브에서 답도 드려야 되고 지금 되게 감사해요. 바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논탑입니다. 답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젤이 진심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아이시젤은 탑젤이 진심 이뻐요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실장님 여기 지금 우리 매트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나온 김에 요거를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쪽에 질문이 왔어요. 네. 그 베이스 라이너는 어떻게 쓰는 거냐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언제 쓰냐면 파우더 비빌 때, 예전에 얇은 라인, 일본에서 그런 인스타그램 디자인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가운데 자개 같은 거 들어가고 그 옆에 사이드 아웃라인 쪽에 얇게 라인을 그려서 파우더를 비볐거나, 아니면 프렌치 라인이나 이런 아웃라인 쪽에다가만 파우더 비비는 아트들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파우더 탑젤 같은 경우 그 넓은 통 브러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디자인을 하려면 바닥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다시 디자인을 했었어야 됐는데, 문제는 파우더 탑젤이 조금 레벨링 때문에 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좀 흘러요. 그래서 정확하게 라인이 딱 남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라이너로 따로 나온 애는 조금 도톰하게 올려도 안 퍼져요. 그래서 훨씬 더 라인을 선명하게 디자인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우더 탑젤이랑 똑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기능은 비슷하나 얘가 좀 더 점도가 높아서 라인을 그렸을 때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인용으로 뭔가 파우더 비빌 때 사용을 한다거나, 또 언제 사용을 하냐면 조그만 파츠들 메꿔줄 때 있잖아요. 그때 요 베이스 젤로 해서 틈새를 메꿔주시잖아요. 그러면 똑똑똑 중간에 딱 레벨링 되면서 딱 메꿔지면서 파츠 같은 거 공간 메꿀 때 사용하시면 기가 막히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LED 램프에서 30초 큐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밑에 베이스에 마침 매트탑을 해놨네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직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이거 라이너 피니쉬 탑젤하고 베이스 탑젤 이거 세트로 되어 있는 걸 구입을 하시면 요거 미니 스틱 파우더를 선물로 드려요. 이게 실리콘 스틱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것보다 3분의 1 정도 더 작은 미니 사이즈예요. 제가 좀 이따가 일반적인 실리콘을 하나 갖고 와서 두 개를 비교해 드릴 건데.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슬림 라인을 하려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실리콘 스틱으로 하셔도 되나, 이게 너무 크니까 라인 컬러링을 할 때 좀 필요 없는 부분까지 컬러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라이너용으로 미니 실리콘을 따로 제작을 했어요. 아예.
그래서 아마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실리콘 스틱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청 작을 거예요. 이게 더 얇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 이 옆에 있는 선 있는 데가 되게 작고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렌치 라인이라던가 슬립 라인을 할 때 파우더를 비비더라도 이렇게 너무 옆에 사이드에 많이 비비게 되면 나중에 털어내는 게 더 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딱 내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만 싹 컬러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옆으로 닦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약간 눕혀가지고 실리콘에 있는 옆면을 사용해서 다시 밀어내시잖아요. 그러면 묻어있는 잔여 더스트의 글리터들이 지워지는 것도 있지만 실은 비비면 비빌수록 더 광택이 많이 나거든요, 얘가. 그래서 옆에 지금 브러쉬, 실리콘의 측면을 사용을 해서 다시 비벼주면 옆에 사이드에 필요 없는 부분은 털어내면서 조금 더 광택이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해서 먼저 컬러링을 해줬던 거는 베이스 젤이에요. 자, 파우더 라인업, 파우더 하기 전에 베이스에 라인 그리는 애다라고 해서 베이스 젤로 지금 라인을 그렸어요. 네. 그럼 여기 위에다가 코팅을 해야 쟤네들이 안 벗겨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니쉬 탑 젤 라이너가 따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코팅을 한다. 그러면 일반 탑 젤로 하면 조금 다시 브러쉬를 또 꺼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점도가 너무 묽거나 너무 띡하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저희가 딱 그 파우더 위쪽에 올려도 흐르지 않고 정확하게 얇게 코팅이 되게끔 점도를 맞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만 이렇게 딱 코팅이 되게끔 라이너용으로 따로 나왔거든요. 보이나요? 대박이죠? 그래서 되게 얘는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이 아 되게 편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우더용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굳이 100% 파우더용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요. 그래서 요 피니쉬 탑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디자인 하시고 조그만 거에 뭐 약간 볼륨감을 줄 때 사용을 한다거나 미니 사이즈에 코팅할 때 사용을 하고요. 베이스젤 같은 경우는 메꿔주는 용도, 약간 파츠라던가 틈새 같은 거에다가 메꿔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더 접착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젤은 메꿔주는 용도, 탑젤 같은 경우는 피니쉬 탑젤 같은 경우는 너나이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코팅하고 좀 볼륨감 있게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얘는 열 손가락 다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네 번째 손가락이나 이런 거 하나 정도만 하시고 실은 고객님 손에 하실 때는요. 두 꽃잎 정도만 하셔도 돼요. 한 꽃잎보다는 두 꽃잎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잡으실 거예요.